첫 미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.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꽤 많은 시간을 하루에 피아노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감독님께서 피아노를 한 대 사주시더군요. 집에서도 치라고. 그래서 집에서도 피아노를 계속 치고 그러다가 그런데도 사실은 힘들죠. 클래식 곡을 거의 뭐 실제로 영화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곡을 이제 연습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전 열심히 했습니다. 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실 처음에 감독님하고 정민 씨가 피아노를 CG를 이번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. 왜냐면 저는 정말 100%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 생각 빨리 지워버리시고 CG로 할 부분을 CG로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배우가 해야 될 부분을 딱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아마 정민이한테도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감독님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보통은 집념의 사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. 왜냐하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친구가 저런 정도로 물론 그 손가락의 어떤 위치나 흉내지만 그런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배우는 포기하지 못하고 배우와 피아니스트를 같이 병행해서 이 친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장면을 보면서.